늘 상기시켜. 우리 엄만 공모시다. 일어나. 일어나 얼른. 안 그럼 너도 끝장. 나도 끝장이다. 얜 또 어딜 간 거야? 오늘이 어떤 날인데 하필 오늘. 내가 더 기운을 내야지. 지면 잠을 못 자 내가. 죽음을 막진 못하더라도 이 나라의 내 백성을 굶어 죽게 놔둘 순 없소.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 또한 키웠으면 한다. 모두 훌륭했다. 궁중혼란을 막는 것이 모두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. 내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하게. 다른 왕자들은 중하게 잘 알고 기는데 우리 대군들은 딱 중학 날라리 인게야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사고는 쳐도 남에게 해를 끼칠 녀석들은 아닙니다. 전하께서 가장 먼저 품에 안은 자식은 너야. 제 학문과 실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.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의 힘으로 말입니다. 금일은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전하께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왕자들에게 세자 시강원에 회동이 될 기회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. 회동이 득일지 실일지 모르는 일입니다. 태비마마께서는 어떻게 후궁의 위치에서 겉두 서자셨던 전하를 제왕으로 만드셨을까요?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셨나? 오양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는 제왕의 길.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다. 인시와 묘시 사이에는 분해가 활성화된다. 지식법을 익히면 힘 내려 집중력이 생긴단다. 좀만 더. 맹물을 100번 끓이고 식힌 백비탕을 쓴다. 수명 연장에 힘이 있다. 먹는 데도 순서가 있으니 매일 진시가 되기 전 두 숟가락씩 조청을 먹는다. 왕세자의 심신 수련을 비밀리에 시켜왔다. 내가 만든 게 아니야. 왕실 교육법이지. 내일부터 꽤 재밌어지겠구나. 이 궁중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라고. 하여 내 너희들에게도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. 회동 선발을 제안하신 것도 모두 대비마마셔. 제 아들의 나라가 나의 궁중이 더 염려되고 걱정됩니다. 회동을 제안하신 의중은 무엇입니까? 만일의 경우 회동이 되는 왕자가 세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. 이 군이 들어와 처음으로 대비마마가 두려워. 역모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게지요. 대비마마와 주상전하께서 그걸 증명하고 계시질 않습니까? 정비의 자식을 꺾고 후궁의 자식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 대비마마의 특기신가 봅니다.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은 못하겠습니까?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. 저 썩어가는 뿌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나 아니면 누가 내 새끼들 지키겠어?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이 엄마가 알아서 해.